잔잔하고 평화로운 18일의 바다입니다. 안개와 높은 해수면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18일 오후부터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9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은 음력 3월 3일로 조류가 빠르고 조차가 큰 대조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조 정보입니다. 목포는 03시 43분, 인천은 06시 20분에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남해안 마산과 제주 성산포는 고조 정보 주의 단계에 드는데요. 해당 시간에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구시 기준 파고와 수온 정보입니다. 서해안은 0.1m 이하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고요. 나머지 해역은 0.7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수온은 서해중부 앞바다에서 6도에서 9도 사이를 보여 작년 이맘때보다 차갑겠고요. 제주도는 16도 안팎으로 다른 해역에 비해 높겠습니다. 이어서 조류입니다. 성모수도는 04시 50분, 3.8노트의 세기로 흐르고요. 유향은 동북동입니다. 인천항의 항만 해양지수는 경계 단계입니다. 해왕이 선박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4월 18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양포항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항해 선박은 해당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는 멸치축제가 개최됩니다. 봄철 기장군에서 잡히는 성어귀의 멸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살이 연한 것이 특징인데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창한 4월의 봄날, 주말 가족여행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